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부수급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요거는 겉으로 봐도 그냥 100% 다이아가 맞네요. 자, 오늘은 조금 이제 또 체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별기가 고장이 이제 조금 나서 새로운 걸로 대체해서 데이터 값을 하고 좀 해서 조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 봅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그거를 표준이 조금 안 됐네요. 이건 다이아인데 여기가 조금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배터리 고치는 분이 낫겠어요. 배터리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배터리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본적인 것에 들어가니까. 네.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배터리 금방금방 닳아요. 근데 이제 감이 오죠.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 거의 10중 8구 배터리 문제. 이거는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제 손에 다이아라고 이미 판 게, 손에서 다이아라고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게. 딱 손에서 그게 느껴지니까. 이게 양쪽으로 보면 이쪽을 누를 때 다이아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옷 같은 거는 둘이 들어가요. 여기도 표면이 약간 부드럽고 여기도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가 되면 두개 동시에 딱 누르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다이아는 안 들어간 거. 그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느낌에서. 자기장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다이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데 이거 들어가게 돼. 보세요. 배터리 문제 맞죠? 이건 100% 다이아가 맞고. 네, 이게 사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310캐럿이고요. 일단은 투명도는 뭐 기본 1억은 줘야 1억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오, 질이 92G 정도는 되겠네요. 92G 정도는 되네요. 좋습니다. 요까지는 나오는데 요까지는 조금 해서 요 뒤가 또 크랙은 좀 많이 간 편이에요. 310인데 한 100은 100캐럿 정도는 크랙이 안간 거네요. 그러면은 한 1억 정도 하시죠. 네, 요거는 1억 정도의 판매 금액을 1억에다 지금 하는 거예요. 원석 판매 금액을 1억을 하는 거예요. 네, 코리아 다이아몬드 화이트 그리스탈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예, 요거는 우유 빛깔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거는 우유 색깔이라, 아니 그말 그대로 화이트 그리스탈 다이아몬드. 요거는 한국적인 다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리아 최초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앞에 저희가 요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차돌하고 다이아가 섞여있는 반반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차돌이라고 그랬죠.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차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차돌이에요. 구분이 어렵죠. 일반인들은 차돌하고 다이아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 오셔서 배워가시면 몰라도 구분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제발 다이아몬드를 이건 차돌 같은 다이아지만 차돌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혼나고 가서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지질학자가 특히 차돌이라고 말했던 지질학자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직접 다이아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것다 아닌 거 얼마나 알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이고, 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좀 질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투명도는 요거는 아이고 요것도 92G. 요건 쪽 앞에 거보다 조금 더 92G라도 조금 더 좋아요.
다이아 같은데 얘는 예, 다이아 같네요. 다이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맞아요. 다이아 확실하고 158 158이에요. 자 보자. 아, 여기도 이쪽은 깨졌고 양쪽 한 두세 갈래로 금이 갔습니다. 두세 갈래로 금이 갔는데 요거는 그래도 투명도가 92인데 질이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아주 영롱의 백설기에 좀 가깝습니다. 요거는 가격은 한 5천 하죠. 네. 이건 질이 좋은 거니까. 요건 질이 안 좋아요. 얘는 우유예요. 이게 이제 우유빛깔. 부였습니다. 무조건 부예요. 이런 거는 못 써요. 요건 지금 많이 깨졌어요. 뒤에다가. 다이아는 맞는 것 같은데. 다이아는 맞아요. 딱 만져보니 다이아는 맞는 것 같은데 질이 좀 떨어지는 다이아예요. 그래서 55캐럿이니까 한 10캐럿 정도의 부유한 우양이에요. 요거는 한 200만 원? 네. 선물용. 선물용. 네. 아, 근데 나중에 이거 녹음돼 있을 텐데, 와, 선물용 하면 사장님, 에이, 그 제일 질이 안 좋은 거 선물하네. 이럴 수 있는데, 우리 말 좀, 앞으로 이제 선물용 바꿉시다. 야, 참. 질안 좋은 것만 선물 준다 그러면 누가 큰일 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건 다이아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다이아가 아니고 짜자잔 짜자잔 안 올라가죠? 똑같이 생겼는데 야나 이런 재미로 산다니까 얘 다이아 아니에요? 야 석영 자 석영은 이쪽에 부리시죠? 아예 그냥 이쪽에 두고 가셔서 석영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똑같은 데서 나왔는데. 예 요건 다이아예요. 요건 다이아고 이거는 잠깐만. 이건 반반인데 잠깐 들어가진다고 잠깐 보시죠. 얘는 조금 수상한데 완전 다이아가 아니에요. 보라니까 안 들어가요. 가도 반반인가? 얘도 반반이네. 얘도 반반이에요. 잠깐만. 야, 이건 다이아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까 눌렀는데 석영이에요. 조금 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요 부분은 지금 조금 요 부분은 석영이네. 요 부분만 딱 다이아네. 그렇지. 요 부분은 아니에요. 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얘는 뭐못 써요. 요 정도는 뭐 깨질 거고 이거는 석영 같은 다이아. 와, 참 아쉽지만 아 다이아 같은 석영. 요게 다이아 같은 석영이에요. 할수 없죠. 생긴 게 벌써 이 부분이 때깔이 없잖아요. 때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구분하는데 일반인은 구분하기 힘들겠죠. 자, 그거는 이쪽으로 갖고 가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차돌로 봐버려야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아, 얘도 차돌이, 이것도 차돌 같은데, 얘는 조금 때깔이 다르거든요. 한번 봅시다. 조금 올라갔네요. 응? 요 부분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예, 네, 맞아요. 요도 아니에요. 요것도 차돌. 자, 요 때깔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때깔하고 은갈치하고는 다릅니다. 자, 요거는 석영 때깔이에요. 석영에 안 좋은 노폐물이 맞겠나. 내포물이라고 해야겠죠. 내포물이 있을 때 이런 게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그것도 안 좋고 안 좋고. 자, 석영. 이게 전형적인 차돌. 여러분이 말하는 차돌은 전형적인 이거예요. 전형 이겁니다. 구분 못해요. 예, 이건 차돌. 이것도 차돌. 이것도 차돌이에요. 한컷 때문에 안 올라가죠? 네, 차돌입니다. 딱 만지면 가벼워요. 차돌이 가볍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밀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차돌이에요. 의외입니다. 의외죠? 의외입니다, 의외. 지금, 여기는 좀 올라갔다. 여기는 확실히 단단하네. 그것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 아니에요. 좀 작아요. 요 부분만 딱. 뭐, 작아요. 이거는 차돌로 봐야 돼요. 평균 점수를 딱 재야 되니까, 이건 차돌이에요. 차돌. 차돌. 여기는 단단해요. 여기서 요만큼은 다이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은.
여기는 탄소 함량이 많아요. 근데 예. 나머지는 SiO2가 많죠. 이거는 사장님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비교해가지고 너무 큰데 아, 데이터가 그쪽 부분에 물렁물렁하고 그쵸? 물렁물렁하고 단단한 부분 포가 나죠. 만져보면은 한쪽은 단단한데 한쪽은 물렁물렁 물랑물랑은 아닌데 물 약간 들어가지죠. 예, 예. 손으로 하면 사실 뭐 느낌이 전성이 아닙니다. 다르죠. 예. 예, 이제 그 느낌이 요것도 다이아 아니에요. 딱 느낌이 들어가져요.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지죠. 이것도 뉴 데이터. 그러나 저런 거랑 또 질이 다른 거예요. 얘는 보세요. 여기는 들어가져요. 여기는 딱딱하죠. 여기도 들어가고 쟤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또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얇은데 이 부분은 또 들어가지고 얘는 조금 뉴 데이터예요. 얘는 좀 연구 가치가 있어요. 얘는 조금 완전 여기에 있는 차돌이나 석영이나 이런 거랑 또 다른 녀석이에요. 얘는 하나의 어떤 뉴 데이터로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근데 투명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보석 가치는 좀 없어요. 이게 지금 안에 내품을 많거든요. 고기 덩어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내품물이 많아. 이거는 못 써요. 뉴 데이터라더라도 뭔가 보석이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그거는 뭐. 대표님 연구용으로 한번 가고 계시죠? 아 그럼 연구용을 제가 예, 연구용. 예, 연구용 하나 가지고. 어차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연구용으로 나중에라도 조금 깊이 이제 나중에 한참 시간 남을 때 이런 거 조금 공부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 과제 예, 앞으로의 공부가 숙제라고 합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할게요. 이런 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하면 탁하다 그랬죠, 그죠? 탁한 거는 상품주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이아는 맞는데 여기 있는 건 거의 다이아네요. 다이아인데 요거는 또 색깔이 조금 달라서 요거는 얘가는 조금 한 군데 놔두고 자 요런 거는 탁해요. 탁해서 탁한 거는 질이 안 좋습니다. 요것도 이런 거는 이제 가치가 없어요. 요것도 바랬어요. 색상이 바랬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자, 요것도 자,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 보면 자, 틱틱틱. 요거. 요게 조금 쓸만하고 보랏빛이 너무 딱 되겠는데 색깔이 이제 요런 거는 나중에 선물용으로 합니다. 요거는 조금 하나 건졌네요. 요거는 요런 거는 색깔이 투명 요것도 투명도는 이게 조금 한번 봅시다. 요건 아닙니다. 다이아는 맞는데 그게 하나 일명 러프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서브 다이아몬드 정도 돼갖고 나중에 기름바시처럼 해갖고 다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색깔이 탁해요. 자, 요런 거는 바랬어요. 핑크는 얘가 조금 올라왔긴 했는데 요거 조금 지켜봅시다. 쨍한가? 요게 쨍 약간 쨍한 것 같아. 요거 조금 낫네. 자, 보시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다들 다이아가 잠깐 이거 한번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는 쓸만한 게 없어요. 청소하면서 다. 다 청소하면서 나온 네. 거네. 좋은 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죠? 나오겠죠. 네. 이것도 괜찮아 보여. 요거. 자 그다음에 이 두 개도 마찬가지고. 네. 요것도. 그건 해파리 같아가지고 쫓아 왔습니다. 맞네요. 네, 그런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기본 다이아예요. 기존대인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핑크인데 이쁘게 커팅하면 조금 나름대로 세련되게 보일 거예요. 핑크. 요거 하나는 갖고 쓰셔도 돼요. 네. 선물용. 요것도 투명도는 좀 올라오는 다이아예요. 근데 색깔이 좀 다. 얘는
조금 쨍할 수 있어요. 보랏빛 여러 가지 이쁩니다. 요거는 조금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예, 다이아입니다. 올라가지도 않네요. 네, 잠시만요. 네.